2019년 7월 GTQ 1급 A형 4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자, 사이즈 똑같죠? 이름도, 자, 일단 먼저 수험번호. 수험번호 작성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 작성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4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600에 400 사이즈고요. 72 RGB 확인하시면 돼요. 자, 창 열어주신 다음에, 자, 배경 색상 들어가겠습니다. 배경 색상 F4개, 02개 넣어주시고요. Alt Delete, Alt Delete죠. 자, 이번에 패턴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항상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왕관 선택하겠습니다. 왕관 하나 만들어주시고, 하나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 얘는 지금 처음에 색상이 하나는 F2개에, 자, 쉐이프 툴로 가야죠. 여기서 F2개, 04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색이네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J 해서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꿔주겠습니다. 0066FF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고요. 둘 다 투명도가 40%예요. 그냥 레이어를 선택하고 40을 입력을 해주시면 위에 오퍼시티가 바뀝니다. 얘도 이렇게 그냥 숫자만 입력을 하시면 오퍼시티 숫자만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자, 마키 툴로 얘네 두 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선택해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밑에 백그라운드는 끄고요. 그리고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 눌러주면 됩니다. 디파인 패턴. 자, 얘는 왕관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패턴 작용한 거 두 개 꺼주시고, 자, 백그라운드만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디셀렉트. 자, 그럼 2번까지 끝났죠? 2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1급의 12번 이미지, 1급의 12번 이미지 불러와 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에 보니까 꽃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자, 사이즈를 좀 키워 줄 건데 여기다 놓고 사이즈를 좀 키워서, 아이고, 다시 사이즈를 좀 키워서, 자, 여기다 왼쪽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보니까 자, 블렌딩 모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자, 리니어 번으로 바꿔주시고, 리니어 번으로, 리니어 번 바꿔주시고, 그리고 오퍼시티 80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 그냥 8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80. 어이고, 바로 안 들어가지네요. 자, 80. 80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끝났고요. 3번, 4번 가겠습니다. 1급의 13번 이미지, 13번 이미지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 위치는 요 정도 되겠네요. 중간에서 좀 더 튀어나오는 위치까지 자,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엔터. 그 다음에 보니까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돼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 자, 필터도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자, 필터 갤러리에 러프 파스텔 넣어주시고, 러프 파스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레이어 마스크 넣어주시고, 그라디언트 툴로, 그라디언트 툴로, 자, 요 부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4번 문제도 끝났으니까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14번 이미지네요. 14번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 과일만 떼내면 되니까 자, 요 흰색만 지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W 눌러서 매직 원드 툴로 흰색 부분 선택하시고, 그림자 부분 더 선택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I 인버스 진행해 주시고 레이어 마스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자 뒤집어 줘야겠죠. 아 뒤집어 주는 건 아니네요. 자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서 배치해 주시고 자 요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블렌딩 모드 들어가져 있어요. 다큰으로 잡아줍니다. 다큰 잡아주시면 이렇게 모양 나오죠. 그리고 투명도가 80%입니다. 80%. 자 그러면 5번도 끝났어요. 5번도 끝났고 자 6번 가겠습니다. 15번 이미지 불러주세요. 15번 이미지 불러주고 여기 이제 숟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플립 오리진으로 좌우 반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얘 사이즈 좀 줄여서 또 얘도 눕기 따주겠습니다. W 눌러서 흰색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자 부분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스푼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반전시켜 주시고요. 레이어 마스크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 조절해 가지고 자 회전도 좀 시켜 줘야겠네요. 자, 좀 사이즈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필터는 크로스해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 필터 갤러리에서 크로스해치 넣어주세요. 크로스해치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입니다. FX 들어가서 드롭 섀도우 넣어주시면 끝나네요. 자 그러면 6번도 끝났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17번 이미지 불러줍니다. 17번 이미지. 자 16번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져 있네요. 자 16번 이미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식인 것 같아요. 자 15번 이미지하고 16번 이미지 같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따줍니다. 얘는 매직 온도 툴보다는 매직 온도 툴도 괜찮겠네요. 자 여기 선택해 줍니다. 아이코. 자 톨러런스 좀 줄여줄게요. 한 5 정도. 자 요거 한참 걸리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자, 퀵 셀렉션 툴로도 좀 해볼까요? 이렇게. 자, 퀵 셀렉션 툴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자, 요 양념통만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이미지에는 똑같이 크로스 해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펙터하고, 자, 스마트 필터 두 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펙터 넣어주시고, 이펙트 넣어주시고 스마트 필터도 Alt 누른 상태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외곽 라인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얘네들도 레이어 마스크에서 이 부분 검은색 자 컨트롤 딜리트 눌러주시면 들어가지죠. 자 요거 눈에 띄신다면 이렇게 추가로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스푼 같은 거 요거는 자 폴리곤 라소 툴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안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자 요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양념통 아이고 양념통 배치해 주시고 사이즈 줄여줘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15번 이미지 16번 이미지가 끝났어요. 자 17번 이미지 갈게요.
17번 이미지 커피입니다. 그리고 얘를 좌우 반전시켜 줘야겠죠. 플립 호리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마그네틱 라소 툴로 따줄게요. 참 이미지도 따기 힘든 이미지들을 갖다 놔가지고 자 여기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따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레이어 마스크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보면 이 부분만 지금 초록색으로 색상 보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이미지가 레스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클릭으로 조금 자 이렇게 놔주시고 얘를 컨트롤 U 눌러서 초록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 조절해 준 다음에 배치해 주세요. 배치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필터가 들어가져 있죠. 드롭 섀도우 들어가져 있네요. 그래서 FX에서 드롭 섀도우 넣어주시면 자 끝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요 부분입니다. 요거 펜툴로 그려진 요 부분. 그래서 요거 먼저 그려줄게요. 초록색 먼저 그리겠습니다. 펜툴로 여기까지 오네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위에는 자 뭐 대충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차피 요 모양은 윗부분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놔주시고 자 쉐이프 들어갑니다. 자 색상 한번 볼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져 있는데 아, 요거는 위에 거고요. 밑에 거 펜툴로 자, 요 색상 두 가지 요 색상 있는 거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자, FF CC 00 자, 요 색이 아니네요. 자, F 99 CC 66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하나 들어가져 있습니다. FX에서 드롭 섀도우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 또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선택 해지를 해주시고 선택 해지 해주시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요 정도 잡고 위에 자, 똑같은 방식이네요. 이렇게 놓고 자 위에까지 가죠. 여기서 요 정도까지 간 다음에 요 정도 가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쉐이프로 바꿔준 다음에 얘는 색상이 아까 전에 FFCC00이었죠. 자, 요거 넣어주시고요. 얘한테는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갈 겁니다. 패턴 오버레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FX에서 패턴 오버레이 눌러주시고, 아까 저장한 요거 패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좀 조절해주세요. 작게. 이렇게 해서 패턴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보면 이제 드롭 섀도우 들어가져 있죠. 밑에 있는 쉐이프 여기 드롭 섀도우를
Alt키 눌러서 복사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아이고, 여기에 드롭 섀도우를 하나 더 넣어주시면 추가가 됩니다. 드롭 섀도우만.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거 펜툴 하나 끝났고요. 펜툴 하나 끝났고,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전에 이미지 하나 또 빼먹은 것 같아요. 자, 이미지, 자, 여기에는 이미지가 없네요. 요번에는 숨겨져 있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도형 위에 글씨가 들어가져 있는데, 자, 이럴 때는 글씨 먼저 쓰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글씨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선택해 주시고 타입 툴로, 아이고, 타입 툴로 쓸게요. 건강한 가정식, 아, 건강 가정식 잠깐 띄고 슬래시 요리 강좌 잠깐 띄고 슬래시 예약 잠깐 띄고 오시는 게.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글씨체는요, 도둠입니다. 도둠이고 14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3366cc고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의 이 픽셀의 화이트죠. F6개. 자,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치해 주시고 위치 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다 이제 쉐이프 툴로 저기, 그러니까 쉐이프 툴로 모양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이제 둥근 네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놔주시고 쉐이프로 바꿔주신 다음에, 자, 얘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색상은 33cc99고요. 두 번째는 FF0099입니다. 그리고 자, 방향은 맞죠? 지금.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져 있네요. 아우터 글로우. 오케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글씨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컨트롤 대괄호 열기로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 끝났고요. 얘도 끝났고, 그리고 글씨 건강한 가정식 요리 강좌 요거 끝났습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쉐이프 툴 여기 있습니다. 이파리 모양. 그래서 자, 메뉴에 선택해 주시고 커스텀 쉐이프 툴로 자, 이파리 모양 찾아줍니다. 자, 여기 있네요. 요거 똑같이 만들어서 쉐이프 잡아주시고 색상 넣어주겠습니다. 자, 339900,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7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 클립 호리즌 잡아주신 다음에 배치해 주시고요. 자, 좀 돌려줘야겠죠. 사이즈 줄여주시고, 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패스도 선택 해제해 주시고, 자, 네 번째 거 들어가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 가서 이번에는, 자, 뭐 훈장 마크 같은 거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여기 넣어주시고, 자, 쉐이프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하나 넣어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첫 번째 색상, 자, CC0000.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
CCFF00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 넣어주시고, 자, 색상도 지금 제대로 들어가져 있죠. 위아 상하로. 자, OK 눌러준 다음에 Ctrl T 눌러서 얘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출력 형태까지 끝났습니다. 출력 형태까지 끝났고요. 자, 문자 효과 나머지 세 개 들어가 줄게요. 자, 타이틀로 먼저 첫 번째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문자네요. 홈 쿠킹 클래스. 자, 지금 다 오른쪽 정렬로 돼 있어서 얘네를 자 왼쪽 정렬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에이리얼 타입이고요. 에이리얼 타입이고, 그 다음에 레귤러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40포인트고요. 그리고 색상은 화이트네요. F6개.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홈쿠킹 클래스가 세 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눠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엔터 한 번씩 눌러서 자 위에다가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 들어가져 있죠. FX에서 아우터 글로우 하나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타입을 더블 클릭해서 워프 텍스트로, 보니까 플래그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플래그. 자, 플래그가 반대로 들어가져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눌러 주시고, 자, 위치 놓고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1번 끝났고요. 1번 끝났고요. 2번 갈게요. 건강한 가정식 요리 교실. 자, 이것도 두 줄입니다. 건강한 가정식 요리 교실. 자, 이거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둠입니다. 도둠. 그 다음에 22포인트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자 바로 FX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자, 두 가지 색상이네요. 첫 번째는 330099고요. 두 번째 색상 FF9900이네요. 자, 그 다음 스트로크는 2픽셀에 자, 필 타입에서는 화이트고요. 화이트. 자, 일단 요거 봐줘야겠죠. 색상. 자, 위에 주황색이고 밑에 보라색입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배치해 주시고 끝냅니다. 자, 2번도 끝났어요. 2번도 끝났고, 자, 4번 가겠습니다. 타이틀로 수강생 모집 중. 자, 느낌표까지 놔주시고, 얘는 일단 굴림입니다. 굴림이고 15포인트에 색상은 CC3333. 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갈게요. FX에서 스트로크 잡아주시고, 2픽셀에, 자, 색상은 F4개, 9-2개. 그리고 드롭 섀도우 들어가져 있죠. 오케이. 자, 드롭 섀도우까지 적용했습니다. 자, 수강생 모집 중 요 글씨는 워프 텍스트로 또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주고, 워프 텍스트 가서 아크인 것 같습니다. 아크로 살짝 놔주시고, 그 다음에 자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좀 회전시켜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났습니다. 자, 바로 컨트롤 S 눌러서 자 포토샵 파일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JPG로 저장해 줍니다. 저장. 자, JPG 옵션은 12로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Ctrl Alt I 눌러서 사이즈 10%로 줄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Ctrl S 눌러주시면 4번도 끝나네요.